영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플로리스트이다 보니 저의 프로젝트는 항상 꽃이 필요했는데요. 그때 마침 영국 맨체스터에 있는 한 꽃집과 연결이 돼서 그 꽃집에서 꽃을 스폰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 2박 3일 맨체스터 일정은 저희 친구 사토미와 함께 합니다. 저희는 도착하자마자 늦은 저녁과 맥주 한 잔을 마시러 집 앞으로 나왔습니다. 짧은 영어로 어찌어찌 주문을 했습니다. 저희는 내일 촬영에 있을 아이디어를 서로 공유를 했어요. 저희는 독일 맥주만 마시다 영국 맥주를 마시고 너무 묽은데? 하고 바로 알코올을 체크합니다. 역시나 3%더라고요. 여기 직원분들이 너무너무 친절했어요. 이렇게 저희의 첫 번째 맨체스터 식사는 아주 성공적이었어요. 한 직원분이 독일어를 할 줄 아시더라고요. 이제 숙소로 갑니다. 숙소 도착. 입구부터 참 깨끗하고 좋았어요. 2박 3일 동안 지낸 저의 숙소입니다. 바로 계단이 보여요. 여기는 사토미가 사용할 방입니다. 옆에 옷장도 있고 침대도 커서 참 좋았어요. 여기는 저의 방입니다. 짐이 참 많죠. 2박 3일인데. 아까 걸어올 때 봤던 강이 딱 보입니다. 2박 3일 동안 지내면서 불편한 점은 딱히 없었는데 밤에 밑에 바가 있거든요. 너무 시끄러웠어요. 대충 집 구경을 끝냈으니 촬영 장소를 찾으러 나가보겠습니다.
언니! 저 언니는 누르고 다시 그냥 걸어가. 띠띠띠띠띠 그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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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점이 언니! 언니 미쳐놓고 여기 참 예쁘죠? 그런데 식당가라 사진 촬영은 패스. 숙소로 돌아갑니다. 슬랍 굿. 굿 나흐트. 아이바이스 봄베. 사토미가 만들어준 맛있는 아침 식사를 마친 후 저희는 드디어 작품을 만들러 꽃집으로 갑니다. 이 꽃집은 사토미가 먼저 가본 적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그냥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귀여운 건물들도 보고 정원도 구경하면서 엄청 걸어갔어요. 진짜 나중에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한 40분은 걸은 것 같아요. 사토미는 계속 다 왔어, 거의 다 왔어 계속 이러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저희가 갔을 때는 몇 주 뒤에 발렌틴 스타트 있어서 다 빨간 장미로 꾸며놨어요. 그럼 먼저 꽃집을 한번 둘러보도록 할게요. 생화와 조화가 함께 있더라고요. 오늘 어떤 꽃을 쓸까 한번 쓱 둘러봅니다. 그리고 바로 작업을 시작합니다. 저 질버드 아트는 독일에서 직접 가지고 갔어요. 저 질버드 아트 때문에 공항에서 제 캐리어를 몇 번을 열었는지 몰라요. 저희는 한트캐팩만 가져갔기 때문에 저기에 있는 배약저액은 다 빌려주셨어요. 재료도 다 준비됐으니 이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품을 다 완성한 후 사장님께서 너무 친절하게 역까지 태워다 주셨어요. 이제 다시 숙소로 돌아가서 옷을 갈아입고 사진을 찍으러 갑니다. 이렇게 사진 촬영을 끝내고 저희는 다시 숙소로 돌아왔어요. 사진에 반팔을 입고 있는데 이때 겨울이었거든요. 너무너무 추워가지고 다시 옷을 갈아입고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해가 떠있는 맨체스터를 즐겨봅니다. 지도도 보지 않고 그냥 발길이 닿는 대로 걸었어요. 그래서 저기가 어딘지 몰라요. 그래도 운이 좋아서 너무나도 아름다운 건물들을 많이 봤어요.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내일 있을 두 번째 촬영 장소를 물색을 했어요. 이렇게 정처 없이 걷다 보니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저희 전날 시간이 없어서 아침밖에 못 먹었거든요. 저희는 그냥 근처 사람 많은 식당으로 가기로 했어요. 물론 외관도 마음에 들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고기를 먹기 위해서요. 저희는 아주 간단하게 2인용 모듬을 시켰고, 그리고 맥주도 시켰어요. 이게 2인용 모듬인데요. 보기에는 되게 적어 보였는데 양은 딱 적당했어요. 저녁 식사는 아주아주 만족스러웠어요. 슬슬 걸어서 집으로 갑니다. 저는 또 내일 있을 촬영을 준비해야 되거든요. 집에 도착해서 다음 작품을 만들어 봅니다.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한트캠핑만 가져왔기 때문에 그 철사 가위를 챙겨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1유로 샵에서 가위를 하나 장만을 했습니다. 그것도 그냥 종이 자르는 가위요. 전날과 똑같은 아침 식사입니다. 어제 만들어 놓고 잔 저의 작품입니다. 어떤가요? 아우스틴 보든 Was ist das? Die Jungchen? Ein Werkstück. Yes. Das ist ein Strauß. Strauß. Okay, Brautstrauß.
나인. Please do 하이라이트. This stuff. 야. 진짜? 야, 왠지. 에. 그때만 핀드냐? 아, 소. 응. Das ist andere Probleme. 수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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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바이든. 야. 아바이든. 알았어. 진짜 많이 히어. 온 히어. 누워서 봐. 어. 어. 엄마 죽어. Jetzt aufgehört, oder? Ja, ein bisschen weniger. This is Judy Ben. Der Junge hat im Supermarkt gekauft. Ja, weil die Blumen lagen alle zu. Genau. Und ein Bund kostet 3,50 Pounds. Aber das ist schon reduziert. Das ist eigentlich 5 Pounds. Also das ist ein Narzissen aus, ne? Hier. Gezaubert. Ah, dann okay. Teo na, anyo. Okay, dan. Ya, alles klar.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비가 오지만 어쩔 수 없어요. 사진은 찍어야 되니까요. Schon komplett nass. Alles nass. Oh Gott. Oh. 이렇게 힘들게 촬영한 사진 지금 공개합니다. 숙소 체크아웃을 하고 공항으로 가는 길입니다. 버스를 타고 역으로 갑니다. 기차 시간이 조금 남아서 저희는 기네스 한 잔을 했어요. 언제 비가 왔냐는 듯 다시 맑아졌어요. 제 신발은 아직 안 말랐는데 말이죠. 체크인을 끝내고 잠시 여유를 가져봅니다. 이제 드디어 집에 갑니다. 맨체스터 여행 참 좋았어요, 저는. 저의 프로젝트를 도와준 친구 사토미에게 이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고마워, 사토미!